회장님 생각하는 이제 비트코인의 미래는 뭐 어떻게 그분은 보시나요? 지금처럼 장이 안 좋고 흔들리는 경우에도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계속 이제 시장의 파이를 키워나가려고 그렇죠. 하고, 최근에도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국가나 이런 데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와 상관없이 바이낸스 회사에서 새로운 걸 추진한다는 거는 그 회장님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계속 파이를 키워나가는 걸까? 회장님이 지금 뭐 하고 있다면 한 2년, 3년 뒤에는 저게 이제 약간 메인 테마로 오겠구나 생각하면은 될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한 2년 전할때 이제 NFT 이거 뜨기 전이었거든요. 그때 막 네. 이제 바이낸스에서 NFT 관련된 그 어떤 부분들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한 1년 있다가 NFT 메타가 왔었고, 그 게임파이도 사실 막 샌드박스 막그 지분 사고 이랬을 때, 아, 네네. 회장님은 샌드박스를 생각하고 이 P2E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구나 알았으면은. 아, 그때 예. 당시에 지금 좀 그렇죠. 활성화되기 예. 전부터 이 바이낸스 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샌드박스, 지분을 사셨죠? 런치패드를 네. 샌드박스 올렸으니까, 네네. 예. 샌드박스 지분도 실제로 샀고요. 예. 오, 그러니까 그 미래를 보는 눈이 그렇죠. 굉장히 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회장님이 움직이는 행보에서 우리가 지금 투자해 볼 만한 그런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이제 두바이에다가 뭐 이제 회사도 설립하시고, 뭔가 네네. 이제 좀좀그 아싸문화에서 인싸문화로 들어올 주류가 되려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포브스 지분도 사고 그랬거든요. 네네. 예.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사실 어떤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이제 우리 주류가 될 거니까, 사실 그럴 때는 근본 있는 BNB를 사는 게 역시. 그렇죠. BNB 미래는 밝다. 아, 너무 많이 그럼요. 올라간 거 아닙니까? 아이고, 항상 뭐 모으다 보면은 네네. 언젠가 또저 같은 흑우가 안 되게 저점에 많이 잘 주워 넣으면 되지 않을까. 최근에는 이제 바이낸스가 이제 두바이나 이쪽 네. 중동 쪽을 많이 진출을 해서 어쨌든 지금 점조직으로 계속 회사를 끌고 갈 수는 그쵸.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라도 정착하려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이제 예전에도 창포자오 그 회장님이 그 비트코인 팔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얘기들을 매체를 통해서 많이 그쵸. 했었거든요. 그런 마인드가 아직도 지금 동일을 하신가? 그죠. 아무래도 이분은 이제 비트코인 미래라고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네네. 옛날에도 집 팔아서 비트코인 사시고, 저점 풀매수, 맨날 우리가 이빨로만 했던, 아, 네네. 이 지점에 집 팔아서 사야 된다를 직접 하신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개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할 때는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새로운 투자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바이낸스 회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에 몇년 전에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처럼 부자가 되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의 뭐 초창기 거래 처음 나왔을 때 집까지 팔아서 떡락하는 타점에 비트코인을 그렇죠. 구매하셨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집 팔아서 비트코인을 산게 큰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쵸? 그냥 예를 들어 최소 아, 10억인데. 예. 지금은 세계 랭킹 10위 부자잖아요. 그 세계 랭킹 10위 부자인데 플러스로 그 BNB에 대한 가치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등수가 높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BNB를 얼마나 들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릅니다. 테슬라보다 더 부자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 회장님이랑 일론 머스크랑 친한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 예. 뭐 트위터 가끔씩 하면은 뭐 답글도 저번에 달고 아, 하던데. 서로, 그 일론 머스크랑 서로 답글 다는, 그 약간 그 약간 싸이월드 1촌 그렇죠. 느낌. 우리는 싸이 서로 랜선인데. 돈벌이도 지금은 그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대부호가 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몇년 전이에요, 불과. 이게 뭐 맞아요. 10년, 20년 전이 아니라, 4년, 5년 정도 된 일인데, 그때 당시에 지금 세계 랭킹 10위 부였던 분이 그 집까지 팔아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그죠. 했잖아요. 그렇다는 거, 이 비트코인에 대한 엄청난 뭔가가 있었을 거고, 그때 이미 본 거죠, 그 사람은. 그쵸. 근데 그리고 나서 집 팔아서 비트 샀더니 2017년도였으니까 그죠. 비트 사서 집을 샀더니 물렸어. 대물렸죠, 그때는. 그때 당시에 우리 세계 랭킹 10위였던 10위가 된 우리 이제 차오 형이 차뽕 형이 이제 2017년도 이때죠. 이때 사서 물렸어. 하지만 잘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 전보는 승리한다라는 거를 실천해서 보여준 게 회장님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시니까 계속. 그 회의나 이런 거할 때, 얘들아, 나 오늘 비트코인 플렉스 했잖아. 이런 얘기는 안 하십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줬으면은, 아, 예. 네. 그러면 지금 사면 되나요? 물어볼 텐데 그런 얘기를 안 아, 그런 해가지고. 얘기 전혀 안 해요? 제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된다. 예. 그냥 약간 투자보다는 약간 뭐 비전 이런 쪽을 많이 얘기하시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이낸스 회장 자체도 이제 중국계 캐나다인이긴 하지만 사실 중국 쪽에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되는 코인들이 네. 혹시 중국에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나? 글쎄요. 중국의 영향은 솔직히 말해서 잘은 모르겠어요. 중국의 영향. 여기서 플러스 가로 열고 네. 중국 사람들, 중국 대부호들의 영향을 좀 받지 않나? 사실 뭐 네네. 아무래도 고래 분들이 10억이 있는 인구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갖고 맨날 그 지갑 이동 이런 것도 맨날 감지하고 뭐하고 다 보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항상 중국 분들은 뭐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후업이든 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지금은 또 이제 우리나라가 올해, 그러니까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알트코인들의 펌핑이 굉장히 많았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해외 코인들의 펌핑이 많았고 그렇죠. 그 자본들이 대부분이 옛날에는 그 중국 자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조금 좀 희석이 돼가지고 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도 혹시 뭐 바이낸스 이런 데서 뭐 대놓고 뭐 MM 작업을 했다거나 뭐 그런 냄새를 맡은 적은 있었나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내에서 이제 직원으로서 야 이거는 야야 이거 이거는 나쁜 놈의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 빠따대 이런 모습이 보인 적 있나? 그런 적은 없었고 그 제가 사실 영어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서 영어로 올라오는 거 맨날 올라오는 거 잘 못 봤는데 한 번 좀 봤던 게 그 머스크 트윗하기 전에 그래갖고 어 뭔가 갑자기 뭐 올라오는데 그 머스크가 뭐 트윗했다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뭐 제일 저는 그때 코린이라서 머스크가 뭐 트윗하면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도지가 한번 네네. 개떡상했을 때 그래 그때 한 바이낸스가 서버 맛이 가갖고 난리 났을 때거든요. 그래갖고 그거 봤을 때 아 이걸 미리 저거 머스크 트윗했을 채팅 보고 그때 샀으면 돈 벌었는데 이미 그거 하고는 서버 떨어지고 나서 알았어. 네. 아 이게 떡상을 해서 떨어진 거였구나. 궁금한 게 그 네. 거래소에서 이제 예전에 2000 요즘엔 최근에 많이 없는데 2017년도 18년도 때는 이제 저점을 찍었을 때 거래소가 터지거나 네. 최고점을 찍었을 때 거래소가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바이낸스도 터진 경우들 좀 있긴 해요. 있긴 있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서버 때문에 터진 거냐 아니면은 아망리의 그 우리끼리 해쳐먹지 쿠쿠를 삥뽕 하려고 터진 거냐. 사실 그렇게 하기엔 너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네네.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네네. 그렇게 하기엔 좀 어렵고 그때도 봤을 때 실제로 원래 평소 인원의 고진 그 머스크가 트윗했을 때 전 세계에서 10배 넘게 다 들어와갖고 그때 도지 살려고 다 들어와서 네네. 터졌다고 하더라고. 실질적으로는 일부러 터뜨린 건 아니고 이제 그러기가 어려운 거죠. 점조직의 단점이 이런 거예요. 조작을 하려면은 뭐 다 만나서 뭐 술도 좀 먹고 아유 뭐 네 어 그 다 했어 이런 거 해야 네네. 그래야지 뭐 조작을 하는데 아니 너 이쪽 개발자 저쪽 개발자 다 이 점조직으로 있는데 어떻게 그럼 찾기가 어렵죠. 아,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이제 주가 조작이나 MM이나 이런 걸 하는 구조 자체가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점조직의 장점일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점조직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일하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혼나는 것도 랜선으로 아유, 그럼, 혼나시나요? 네. 랜선으로 몇 번 실수했을 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냥 네네. 뭐 미안해 하고 뭐 그때 뭐 실제로 뭐 들어와도 그냥 한마디로 우리 뭐 옛날 군대라 이런 데 가면은 창고 뒤에 가갖고 뭐 조인트 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공개적 공개 처형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조심해야죠. 그래서 더 그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점조직으로 이제 운영되는 회사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점조직으로 운영 이렇게 되면 이게 여기서 누가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걸렸을 때 이거를 잘라야 되는 이런 구조도 혹시 회사 내 규정이 있는지 그런 규정은 없던 것 같고요. 뭐 사실 뭐 이렇게 잘라내야 될 만큼 뭔가 그 불법이어야지 뭘 자르는데 네네.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뭐 잡혀갔다 이런 건 없고 사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다른 거래소 중 한 명이 무슨 원키였나 뭘 털려가지고 네네. 되게 중요하신 분이 그래서 출금이 막힌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한 그런 거는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네. 그거 외에 다른 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게 당당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왜 점조적으로 운영이 될까요? 사실 글로벌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훨씬 합리적이긴 해요. 저도 이게 다녀보니까 왜 회사를 다녀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정치와 네네. 그리고 그 단체에서 오는 피로감들이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하면서 아니 뭐 사실 내가 누구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일만 하면 되고 그리고 뭐 회식 없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 앞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오히려 지금 잘못된 건 점조직이 아니라 네. 기존이 너무 낡았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점조직으로 이제 회사가 운영이 되면서 편했던 거는 이제 각국의 규제나 가이드라인이니까 아직까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자리를 잡지 않은 타점에서 어느 나라 규정을 맞춰야 될지가 갈팡질팡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 제도화에 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원래는 법인 같은 경우에 네. 그 법인이 속해 있는
지역의 법을 따르게 돼 있긴 한데 그 지역의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좀 과도하게 많이 지킨다고 해야 되나? 사실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한글 서비스도 사라졌고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선제적 조치를 많이 한다. 왜냐하면 시장 선도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더 조심해요. 다른 거래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무서워한다. 그리고 섭섭한 게 한국 사람은 섭섭한 게 이제 한국어 시스템을 접으면서 국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물론 다 쓰긴 하겠죠. 네, 그러고 이제 한국 시장을 버리려고 이제 그랬던 건지. 사실 버리려고까지 그런 거보다는 한국에서 먼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뒤에 팔로워들이 따라온다. 약간 이런 부분이 해외 거래소 어떻게 보면은 대장이잖아요. 네네. 대장부터 이제 법을 어겼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뒤에 있는 애들도 자연스럽게 사실 대장하는 걸 다 따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과도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바이낸스가 한국어 지원을 그만두면서 국내에서 이제 영업을 하던 많은 이제 한국어 지원하는 사이트들이 그 한국어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그죠. 네, 마진 거래소라든지 네. 일부 거래소들이 한국어 지원을 많이 끊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한 거다. 네네. 그럼 뭐 바이낸스 자체에서는 뭐 한국 시장을 버린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런 개념보다 규제를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는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중에 하나가 어쩌면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네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를 하시는지 사실 진짜로 대중이 없어요. 사실 네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근무잖아요. 지금 저 그 뭐야 아폴로 X 홍보하려고 지금 아, 나왔지만 지금 몸을 팔아가면서 네. 12시까지 일하지만 제가 그런다고 택시비도 안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중이 좀 없습니다. 뭐 새벽에 갑자기 뭐 급한 일 있으면 또 대응할 때도 있고 사실 노는 것보다 사실 이런 재택근무 돼서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 요즘 코로나에서 재택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활동하는 활동비도 다 지원이 되는 거야? 아니요. 활동비 전혀 지원 없고 그냥 뭐 그냥 지원은 BME만. 네, 저는 그냥 좀 이런 거 만나는 것도 재밌고 약간 방송 출연하고 뭐 이런 것도 재밌어갖고 그냥 네네.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 직원들도 있겠죠. 근데 저의 기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대중 없이 일한다. 근데 좀 아침에 제가 약한데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도 되는 거 되게 좋아요. 아침에 제가 진짜 못 일어나서. 자 그리고 국내 점저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이낸스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은 원래는 3명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은 바이낸스 직원이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도 아니라 지금은 나왔으니까 잘 모르는 네네. 그런 부분이. 그 질문. 상장이나 상표에 대해서 미리 알 수가 있느냐? 그거는 만약에 번역팀이면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지 보고 알았어요. 상표 돼 있어. 그러니까 상장이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미리 알려주거나. 아, 미리 그런... 알려주진 않아요. 상표 같은 걸 알려주지 않고. 그건 되게 극비. 상장은 특히 그 뭐야. 왜냐면 상장하는 거 미리 사놨다가 나중에 팔면은 대박이 나니까 그런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쪽에서 잘 알고 내부에서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근무를 하시면서 나는 사실 월급보다 그 이런 점으로 돈을 좀 벌었다라는 게 있나요? 돈을 못 벌고 잃기만 흙으로 그래도 나중에 좀 비앱이 모았을 때 나중에 한 원래 월급 받은 날보다 한 3일 정도 사실 월급을 잠깐 깜빡했어요. 그래서 한 3일 있었는데 10%가 올랐더라고. 그래서 오 올랐다. 약간 그런 적은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막 차트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럼 보고 아 여기가 이제 오늘 준 자리가 저점이니까 뭐 여기에서 팔면은 이거 올 거니까 기다려야겠다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갖고 그냥 사실 받는 제일 처음에 받았을 때는 아 뭘로 전송해야 되는지 몰라갖고 비트로 바꿔서 전송했는데 나중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비트 그 느리고 수수료 비싼데 왜 그걸로 해야 하냐 그래갖고 바꿨던 기억도 있어요. 비트 말고 뭐 리플 이런 걸로 바꿔서 전송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업에서 이제 근무를 했지만 거기서 나오는 뭐 특출난 정보나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제가 코리이라서 더 몰랐던 것도 있고 누군가는 봤었을 때 뭐 네. 그게 정보였을 수도 있는데 네네. 저는 워낙 좀 흑우다 보니까 하고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코인이 내려가네 올라가네 이런 느낌. 그럼 이제 뭐 한국 바이낸스 직원들이 뭐 예전에는 3명씩 네. 계신다는데. 그 세 분이는 뭐해서 뭐 회식도 하고 밥도 먹고 한 번 정도 사우나도 가고 사우나는 아. 밥 한 번 먹었던 거. 오. 한국 내에서도 잘 그렇게 특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봤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마켓 앱이나 이런 것도 이제 운영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쪽 관련돼서 코인마켓에 올라와 있는 코인들 있잖아요. 네. 너무나 쉽게 사실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어렵습니다. 아 요즘엔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폼 작성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한 3, 4개월은 걸릴 거예요. 거기 올리는데요? 왜냐면 이제 워낙 많은 코인들이 다 그 코인마켓 등록
을 이제 전달하다 보니까 그걸 다 검수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은 제가 뭐 어떤 코인에 대해서 이거 올리고 싶다 하면은 그 인맥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진짜로 생각보다 리스팅 팀 그 자체가 네네.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는 네. 또 점조직 중에서도 이제 뭔가 더 좀 쌓여 있는 점조직이다 보니까 컨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바이낸스 상장되는 구조는 또 어떻게 되나요, 코인들이? 사실 그 뭐 백서에 써 있는 굉장히 그 멋들어진 비전과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이제 이 코인들을 가지고 있고 이 코인에 믿음이 있는 그런 사용자 홀더들이 얼마나 많은지 커뮤니티 얼마나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평가가 되고 그러면서도 뭐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사정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저도 뭐 코인 상장을 해본 적이 있어요. 결론은 안 된다. 결론은 진짜 유망하고 네, 정말 잘 만드시면은 그 모든 코인 않을까. 거래소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국내 코인 업계 그 바이낸스 직원들은 사실 상장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없겠네요. 여기 누가 있는지 몰라요. 좀. 아 네. 분야도 뭐 점점이다 보니까 네. 이 상장 기준을 누가 정하고 누가 상장시키는지 네. 그런 것까지 접근할 수 있는 네. 그 보안 시스템에 접근을 못한다 보니까 네. 아 거기까지는 보안에 그렇죠. 이제 접속을 못한다고 하네요. 쫄다구는 어렵습니다. 자, 그 뭐 현재 지금 그만두신 상태잖아요. 네. 뭐 왜 그만두신 거예요? GMV가 떨어져서? 아유, GMV 뭐 떨어지긴 했죠. 아유, 사실 지금 이전에 이제 바이낸스 클라우드 팀에 있던 네네. 분들이 이제 거래소 만들면서 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지금은 그쪽 거래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방송 같이 하면서 너무 그 좋은 정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전달해 주셔서 앞으로도 많이 코인 탐정도 사랑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